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저는 타이거 그래프에 있는 기술을 맡고 있는 조현기라고 합니다. 이제 첫 장표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타이거 그래프는 오른쪽에 보이는 대로 네트워크 그래프 DB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프 하시면은 아직은 그래프가 정확하게 무엇이다라는 개념이 정립되어지 않기 때문에 네트워크다라고 일단은 생각하시고 가면은 되겠습니다. 저는 그 전에 이제 오라클이라든지 일반적인 RDBMS,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팀, 그 다음에 마리아DB 거쳐서 지금 이제 그래프 DB인 타이거 그래프에서 기술을 담당하고 있고요. 조금 앞에는 빠른 속도로, 근데 사실은 조금 생각해 볼 거리를 넣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프는 세상은 그래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과 사람은 다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존에 그래프 딱 하면 떠오르는 게 차트라든지 이런 게 떠오르는데 오른편이 아니라 왼쪽에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프란, 그 다음에 어떻게 생겼는가, 왜 써야 하는가, 왜 그래프인가,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약간의 제품 소개나 강점이 들어가는 부분을 또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타이거 그래프 소개를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아키텍처, 그 다음에 벤치마크 자료, 객관적인 벤치마크 자료예요. 그 다음에 도입 시 무엇을 고려해 보아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표는 제가 어떻게 그래프라는 걸 아직 국내 저변이 확대되지 않은, 충분히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걸 잘 설명드릴까, 이게 무엇이다를 이해시켜드리는 방향으로 장표를 계속 바꾸다 보니까 여러분 책자에는 내용이 업데이트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는 게 아마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이게 왜 안 들어와 있지? 그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래서 생각해 볼 게 왜 복잡한 연결을 위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가 꼭 필요한가? 왜냐하면 우리 IT 하시는 분들이나 데이터 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배워야 될 솔루션, 새로 나오는 테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걸 다 쫓아가지 않습니다. 저도. 왜냐? 다 쫓아가다가는 리소스가 딸려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들, 본질적인 것들, 아 이건 앞으로 가겠네, 이건 쓸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A, B, C를 테스트하다가 결국 M을 쓰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잘 검토하고 M을 미리 선제적으로 공부하고 검토해서 도입하는, 이게 아마 스마트한 IT 전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란, 세상은 수많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제 이걸 그래프라고 합시다. 이렇게 할게요. 왜냐하면 그래프 하면은 네트워크가 떠오르지 않는데 네트워크란 말을 쓰기에는 또 그래프라는 말을 또 이 업계는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잘 쓰는 데가 아직은 별로 없습니다. 소수의 기업들이 테스트해보고 연결에 접목시켜 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지만 저희 제품만 해도 글로벌하게 벌써 1200 고객사가 넘게 쓰고 있어요. 미국에서 탑10 은행 중에서 8군데 정도가 쓰고, 저희 제품을 쓰고 있고요. 성능 문제로. 그리고 우리 제품 위에도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다른 데이터베이스들도 이미 수많은 고객들을 갖고 있어요. 아직 우리나라가 왜 늦게 그래프 DB에 대해서 인라이트먼트, 계몽이 안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선두 주자일 수 있습니다. 들어와서 배우는. 많이 보셨던 그림이에요. 데이터는 쪼개져 있어요. 각각의 다른 소스들에 들어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좀 모아요. 그러면 아, 좀 보이네. RDBS는 서머리도 치고 데이터 마트도 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연결해 봐요. A와 B와 C를 연결해 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각 부서에서 쓰던 데이터, 각 공정에서 쓰던 데이터, 각 팀에서 쓰던 데이터를 가져와서 넣어놓으면 좀 연결이 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인사이트는 연결하기는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인사이트를 얻는 레벨, 위즈덤이라고 하는 레벨, 어떤 특정 이 고리 속에 들어있는 어떤 무언가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 그걸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아, 다 되겠네. 작은 걸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생각보다 제가 어떻게 표현할까를 많이 고민했지만은 복잡하게 일단 그려봤습니다. 일단은 저라는 사람을 놓고 봤을 때 나는 누구인가를 정의를 하려면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KYC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Know your customer, 당신의 고객을 알아야 됩니다. 이커머스에서 고객을 알려고 하고요. 은행에서 고객을 알려고 하고요. 상품을 팔 때도 고객을 알려고 하고요. 대출 상품을 팔 때도 이 사람의 재정 상태라든지 이 시기에 이 사람에게 이게 필요할지 요걸 갖다가 알고 싶어 하죠. 추천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모든 도메인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링크드인에 보면은 커넥션의 개수, 그 다음에 3촌, 1촌, 2촌, 3촌, 그 다음에 16 뮤추얼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통의 커넥션을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뮤추얼 그룹, 공통의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이게 연결과 연결과 연결 사이에서 나랑 연결된 B와 나랑 그와 연결된 C가 속한 커뮤니티 M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엮어서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있죠. People you may know prime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이 알지도 모르는 사람, 저는 좀 많이 귀찮더라고요. 도움은 될 수 있지만은 여튼간에 이러한 것들이 정보화될 수 있다. 너가 아는, 너는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지만 너의 2촌과 3촌을 보고 너의 촌스들이 포함되어 있는 커뮤니티를 보니 아마 너가 이걸 좋아할 것 같아. 넥스트로, 그 다음으로 이런 느낌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저희가 그래프, 버텍스는 노드라고도 불리고요. 엣지는 릴레이션십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걸 그래프라고 합니다. 버텍스와 버텍스, 조용기라는 버텍스, M이라는 버텍스 사이에를 엣지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자, 아까는 제 개인이었고요. 저라는 사람 한 명에 대해서 정보를 캔 거였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어딘지 모르지만은 각 사람들마다 어떤 특정 그룹에 들어가 있어요. 멀티 그룹에 속하기도 하고요. 교차 그룹에 속하기도 하고요. 특정 그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각 그룹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핵심 인물은 누구인가. 이제 이걸 또 알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인플루언서 같이 누군가가 영향을 주는 사람이니까. 왜냐하면은 조용히 있는 아웃사이더도 있고 인사이더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비즈니스나 서비스를 해보면은 어떤 사람을 전략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자, 지금부터는 제가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은 이러한 것들을 좀 같이 잠깐이라도 공백을 줘서 생각해보게 만들고 싶었는데 제가 시간이 넉넉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어떤 것이 연결이고 관계인가? 사이라는 말 있죠? 사이. 네, 일단은 사람 사이. 근데 사람 사이의 선언도 친구, 가족, 동료, 선후배. 한마디로 나라는 사람이 가지는 관계 그룹도 여러 개예요. 그거에 따라서 나라는 사람이 정의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알고 싶으면은 어떤 서비스나 어떤 이커머스나 어떤 누군가나 어떤 비즈니스가 나라는 사람을 고객을 대상으로 뭔가를 하고 싶으면은 나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1차적인 정보보다 나와 연결된 정보들을 알면 알수록 좀 더 맞는 판단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이도 웨이트라고 할 수가 있죠. 먼 사이, 가까운 사이, 자주 보는 사이. 이거에 의해서 내 사람 관계를 정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 아웃사이드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은 링크드인이나 페이스북에서 댓글 달고 좋아요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 외의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발전하면은 조직과 조직 사이. 이걸 알면 알수록, 예를 들어 조직과 조직 사이 같은 경우는 HR이라든지 탤런트 애큐지션 팀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 회사에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키핑하고 좋은 인재들을 어떻게 더 발굴하고 그 다음에 더 하이어를 할지 이러한 것들이 아마 중요한 전략 속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연결되고 어떤 것이 연결되고 관계인가 사이에서 사람과 웹사이트 사이가 볼 수가 있어요. 제가 A, B, C 웹사이트를 가고 누구는 B, C를 써요. 저는 예전에 쿠팡을 안 쓰고 위메프를 썼던 것은 제 아는 지인이 거기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겸사겸사 위메프를 가능하면 썼어요. 근데 어느 순간 쓰다 보니까 내가 아침 배송이 필요해서 쓰다 보니까 쿠팡으로 넘어갔는데 어쩌다 보니까 거기에 가라앉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쓰고 있는 웹사이트, 내가 쓰고 있는 서비스, 그거가 나라는 사람의 소비 패턴을 결정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웹사이트와 웹사이트, 쇼핑몰과 쇼핑몰 사이도 있겠죠. 어떤 쇼핑몰이 어떤 상품을 팔고 있고 어떤 상품군을 팔고 있고 어떤 공급자가 있는지를 같이 엮어서 볼 수 있다면 재밌는 관계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사람과 회사 사이 같은 경우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직장 들들들을 다녀왔는지, 이 사람이 그러면은 커리어 패스, 뭐 사람이라든지 요즘에 뭐
원티드라든지 뭐 이런 데가 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이 사람이 어디를 갈 것 같은데 어떤 포지션이 나왔으면 어떤 회사 잡 오퍼튜니티를 레코멘데이션 해주면 딱 핏이 맞겠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이 도움이 되겠죠. 사람과 이커머스 사이 이미 여기서 좀 설명을 드려버렸는데 어떤 이커머스를 쓰느냐도 그 사람을 규정 지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커머스들마다 유니크한 서비스의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이걸 쓰면 아, 이 사람이 이런 것에 맞는구나, 핏이 맞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쇼핑과 사람 사이 어떤 사람이 사는 바잉을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요즘에 뭐 사세요? 관심 있는 제품을 사죠? 생필품은 필수품인 걸 살 거예요. 근데 그 구매를 하는 그 가정 내에서 그 구매를 하는 결정자인지 아니면은 내가 필요로 하고 와이프나 남편한테 요청해서 사는지 그건 잘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람이 구매를 하고 있다면은 그 집에서 결제를 주관하는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나가면은 원인과 결과 사이, 사회 현상과 실체 사이.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면 그걸 분석하고 싶어 하죠. 그렇지만은 연결된 상태로 보지 않는다면은 RDB나 일반적인 DB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쓰더라도 숫자로, 로우 베이스로, 엑셀 형태로 해서는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걸 내 머릿속에 인풋에다 놓고 이 내 브레인에서 가공을 하고 통합하고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연결된 데이터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수많은 정보가 히스토리 정보나 과거 정보, 과거의 어떤 시점에 연결되는 정보까지 딱 알고 있다면은 특정 상하 시점에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어떤 것을 회피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사람한테 내가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판단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병과 약 사이. 왜냐하면 지놈이라든지 유전자 분석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 분석할 때 분명히 영향이 있는 세포와 세포 사이 분석. 그 다음에 그래프DB가 그러면은 왜 필요한가라는 관점에서도 보면은 생각보다 우리 인간 사회는 복잡해요. 병과 제가 이걸 좀 길게 써봤어요. 일부러 생각보다 연결과 연결과 연결을 생각하면 할수록 아 이걸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병과 병이 걸렸다고 쳐요. 누군가가 판정을 받았어요. 병과 가는 병원과 거기서 쓴 약과 거기서 그 사람이 쓴 그 병원에 있는 또 환자들과 또 거기에 있는 의사와 나를 치료한 의사와 그 다음에 여러 치료 중에서 받은 치료와 그 다음에 여러 수술 중에서 선택한 수술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행동 습관과 식습관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얼마나 회복되고 치유되는가 이거 어떻게 데이터로 만들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프 내가 서머리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넣어놓고 빼고 잘 정제되고 가공된 데서 빼고 모아서 판단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려울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빠르게 넘어갈게요. 물품 사이 제조 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 드리는 건 연결과 연결이 그래프DB 언제 어느냐 어느 때 쓰냐라고 할 때 생각을 해보면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품은 제조 완제품과 반제품 부품 사이 제조 공정 서플라이 체인 어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물류 대란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떤 특정 구간에서 물류 대란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신먼트가 빵꾸가 났다 그러면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여파가 있을 것인가 원유에 문제가 생기면은 어디가 어떤 원자재가 가격이 오를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근데 이걸 파이낸스 쪽에서 한 방에 분석하는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아직은 제가 몇 군데 얼핏 얘기를 들어봤지만 아직도 배치 형태로 겨우 데이터를 받아서 비싼 데이터는 못 받고 그래서 수집하지 못하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매 같이 사는 물품 사이 장바구니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또 위치 사이 요즘에 배달 서비스 아주 대세죠. 배달 서비스 배송 물류 지역 기반 완전히 확장되고 있죠. 아마존이 쫙 하고 있고 나중에 드론이 나오면 또 어떤 그 변화가 생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오토바이 배송도 많고 퀵 배송도 많고 차 배송도 많습니다. 물류 허브를 어디다가 둘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거점 기반 새벽 배송을 받는다 그러면 거점을 어디다가 둬야 될지 그 다음에 묶은 가능 사이 묶어서 배송해서 배송률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같이 포장할 수 있는 사이 그러면 A 물품과 C 물품은 되는데 B 물품과 D 물품은 안 돼 뭐 부피나 중량 이런 거 다 있겠죠. 그 다음에 동네 친구 사이 이것도 서비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당근마켓 성공적이잖아요. 로컬 기반의 신뢰도 이 어떤 사이사이를 어떻게 정의함으로써 서비스의 신뢰도를 올려놓으니까 사람들이 스스럼없이 중고시장 중고라는 이름이 바뀌어서 당근마켓의 친숙함으로 신뢰도 있는 서비스로 오니까 대세가 된 거죠. 그래서
구매와 고객 사이 구매 목록을 안다. 무엇을 보고 갔는지 담았는지를 안다. 물품이 지닌 특징을 안다. 무엇을 추천하면 무엇을 추천하면 물건을 살지 알고 싶다. 구매 결정을 하게 하고 싶다. 추천이 되겠죠? 그 다음에 좀 더 보면은 행위와 행위와의 관계, 연결이 있어요. 돈과 돈, 돈 거래 간의 관계. A가 B한테 송금했는데 B가 C한테 하고 이게 이제 엔티머니 런더리예요. 한번 자금 세탁 방지. 그 다음에 그 사기성. 내가 송금했는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돈이 없어봐서. 그래서 돈을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돈 세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경로로 해서 결국은 서클링이 되는지. A에서 G까지를 돌았는데 다시 A로 돌아오는 과정인데 A한테 안 돌아오고 A의 측근들한테 가더라. 근데 A의 측근들은 그걸 또 캐시화해가지고 넘기더라. 근데 이걸 어떻게 추정할 수 있을까요? 데이터를 일일이 봐서 하기는 힘들어요. 이걸 연결된 데이터에서 폭폭폭 집어서 비주얼라이징 하면서 보면서 프로파일링을 해야지만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메일 발신 수신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드린 자원과 자원과의 관계. 그 다음에 그 우리 데이터 하시는 분들은 테이블과 테이블의 관계. 이렇게 보시면은 충분히 그 연결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평적 사이, 계층 사이, 관계라는 부분들 이런 게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넥스트로 넘어가면 어떻게 생겼는가? 연결 데이터는 연결의 연결을 찾는 거예요. 말 그대로 트래킹을 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트래킹을 하고 전이를 하고 프로파일링을 해요. 저도 쿼리를 잘 짠다고 생각하는데 RDB의 데이터 아키텍처를 했기 때문에 DB 테이블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테이블과 테이블이 연결되어 있는지도 아는데 막상 누군가가 업무팀에서 데이터를 요청해서 우리 이러이러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걸 연결하려면은 머리가 복잡해요. 아주 잘 짜는 사람, 설계를 아는 사람조차도 이게 조인이 한 5개에서 7개, 10개 넘어가면은 아주 골치가 아프고 짜기가 싫어지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개발팀이 아마 비협조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프DB는 미리 연결해 놓은 거예요. 내가 야, M에 대한 정보 찾아봐. 야, N과 연결된 사람 다 뽑아봐. N과 연결된 관련된 정보 한 방에 다 줘봐. 근데 RDB는 성능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그래프DB는 이미 연결해 놨기 때문에 이미 연결된 데이터를 그냥 땡겨서 가져와 주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은행 사기와 관련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돈을 보내서 여기까지 보내는데 이게 1대N의 관계라면 이건 역방향이에요. 역방향의 모든 정보들을 봤을 때 아, 이게 돌고 돌아서 이 사용된 어카운트가 어떤 폰 넘버랑 연결되어 있는데 얘가 언젠가는 사기와 관련된 폰과 연결되어 있네? 이거 수상한 거 아니야? 이러한 것들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사기 탐지 쫓아가 보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게 관련성이 있는 정보야. 근데 이걸 실시간으로 쫓으려고 하면 이걸 쫓아줄 수 있는 DB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게 사기 탐지, 쫓아가 보기, 그 다음에 프로파일링, 그 다음에 연결되는 5홉에서 15홉, 홉은 한 홉, 두 홉, 세 홉,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래 및 고객의 모든 경로 찾기. 제가 빵 때리면은 1, 2, 3, 4, 5, 6, 7, 뭐 이런 식으로 1차의 다음 차, 이렇게 1차, 2차, 3차로 확장이 되겠죠. 근데 이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는 사람이 50명이라고 해 숫자가 쉽게 하려고 10의 제곱인 100명이라고 할게요. 제가 아는 사람들도 100명씩 알아요. 그들이 아는 사람도 100명씩도 알아요. 그러면은 제가 아는 사람은 100명인데 제가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은 100 곱하기 100이니까 만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은 100 곱하기 100이니까 10만이에요. 이런 식으로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놀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예전에 들어왔을 때 성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 1차, 2차, 3차 때리니까 이미 제곱이 돼버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적용하기 힘들었는데 그래서 그래프DB는 특별히 성능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래프인가? 자, 보시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은 가, 나, 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수도 보시고요. 어떻게 배시되어 있는가도 보세요. 그러면은 사람이 적고 따로 있고. 자, 그 다음에 모여있는 형태를 보세요. 이렇게 모여있고 얘는 중간에 얘를 기준으로 모여있네. 얘네들은 얘네들만 모여있고 얘네 둘은 따로네.
얘네들은 각자 독립적이네? 얘네들은 도대체 왜 일자야? 그 다음에 둘둘 따로 노네? 아마 여러분의 친구 관계 사이에, 아니 가족 관계 사이에 아마 어떤 이 그림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1차가 15개를 쭉 그려놨어요. 15개를 그려놓은 건 뭐냐면은 생각보다 우리 관계에 이렇게 깊은 호흡의 분석을 필요로 하는 것들은 사실 RDB에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자로 그려놨는데요. 자, 이 관계를 추적을 해봅시다. 근데 모아놨으니까 이렇게 보이고, 아, 일자로 쭉 찾으면 되겠네라고 생각하겠죠? 현실은? 네, 이 정도로 보십시다. 이 정도면은 이게 일자로 표현해서 그렇지 뒤죽박죽으로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갈게요. 네, 이 정도 되면 찾으시겠어요? 이거 살짝 뻥튀기 한 수준밖에 안 돼요. 이게 한 20개, 한 대략 50개 치면 뭐 한 수천 개? 수천 개이네? 자, 여기다가 한 번 더 뻥튀기 하면은 이 많은 거에서 저걸 찾아내라. 근데 얘가 도드라지게 보이느냐? 안 보여요. 데이터에서는 안 보입니다. 왜냐? 연결할 수 있는 선수들이 이미 여러분의 회사에 있어야 되고요. 이 연결을 잘 정제해 놓지 않으면 조회 자체가 안 돼요. RDBA나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넘겨오더라도. 근데 이건 제가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는 이게 보여질까요? 이게 한 단계 더 그 더블링 시킨 거예요. 이 가득 채우면은 관계는 이래요. 이거 수천밖에 안 돼요. 근데 이미 이 상태로 들어 진입을 하고요. 그러면 수십만, 수백만, 수천, 저희 거에 수십억 건 이상을 넣어서 버텍스 와이지를 돌릴 수가 있어요. 그 성능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그래프 DB를 제대로 쓰려면은 성능이 어느 정도까지 수준에서 보장이 되느냐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 현실은 이래요. 이거 일부러 표시해 놨어요. 좀 전에 보셨죠? 여기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 가려본 겁니다. 근데 실제 현실은 표시 안 돼요. 그냥 이거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상태에서 좀 전에 그 15관계를 찾는 거죠. 자, 다른 군집들이 있습니다. 얘를 갖다가 부풀려 볼게요. 커뮤니티들이 엄청 많겠죠? 우리 사회는. 그래서 제가 가나다라바 태그를 뗍니다. 그리고 집어넣습니다. 뭐 이거 해봤자 한 뭐 50배 정도나 뻥튀기 시켰을까요? 근데 우리의 그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죠? 근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프로드 하는 사기꾼들은 극소수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어떻게 찾아요? 쉽지가 않죠. 스파스한 데이터예요. 스파스한. 진짜 스파스한. 그래서 얘네들을 조금 색깔을 다르게 표시했는데 여기서는 잘 안 보이네요. 얘를 갖다가 다시 집어넣고 제가 여기 혹시 보이세요? 색깔 살짝 바꾼 거? 네, 넣었어요.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으면은 못 찾아요. 여기 뭐가 좀 있습니다. 여기 커뮤니티 그림 보이죠? 이렇게 복잡한 관계 속에서 DB를 찾으려면은 RDB로는 힘들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인가? 여러분이 보시면 릴레이셔널 DB는 이렇게 생겼어요. 한마디로 스키마 설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키밸류 데이터베이스는 사실은 로그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넣을 수 있는가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지 연결에는 크게 장점이 없어요. 그래프 DB는 처음부터 데이터 레벨에서 연결해서 넣어요. 여기는 테이블 레벨에서 연결이 가능하도록 논리적으로 네가 연결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거고, 얘는 데이터 레벨에서 연결을 이미 해놓은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RDB는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되고요. 데이터 일관성, 정합성이 좋고요. 스키마가 있어서 규약된 데이터를 넣고 사용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스키마 플렉서블이란 말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저는 설계를 하고 넣는 게 어떤 데이터가 어디에 있겠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쓸 수 있죠. 알아야지 가공이 되고 정보가 되거든요. 오랜 역사를 거쳐서 발전되어서 매우 안정적이에요. 자, 키밸류는 로그 데이터와 같이 엄청난 데이터를 받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원래 사상은 ACID를 살짝 놓치는 거예요. 정신줄을 살짝 놓고 데이터를 일단 다 놓고 봐. 살짝 틀려도 돼. 이게 컨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일관성 문제가 여전히 대두가 되고 있고, 이걸 하려면은 자기가 가진 사상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프DB는 네이티브 그래프 스토어로 되어 있고요.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실시간성, 대량 데이터 분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거고요. 범용 데이터베이스를 대체하는 용도는 아니에요. 대신 연결 데이터에 대해서 특화된 DB다. RDB나 NoSQL을 대체하지 않고 애드온 형태로 사용하고요. 미션 크리티컬한데 기존에 못하던 일을 해내는 데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키마리스라는 말이 있는데, 스키마리스라는 것은 뭔가 모를 때 쓰는 표현이에요.
알면은 누군가가 설계자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정석적으로. 그 다음에 모르는 부분은 스킨마리스에게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는데도 스킨마리스한테 간다 그러면 그건 어폐가 있는 겁니다. 스키마 플렉서블 저는 별로 좋아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칫 설계가 없다는 말 일단 해보자, 고생스러워도 이 말이거든요. 자, 진짜 필요한 데서만 스키마리스로 출발하면 됩니다. 좋을 땐 좋아요. 스키마리스 자원을 최적화된 구조로 쓸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메모리 최적화할 때 자릿수를 지정해서 보내요. 옛날에 뱅킹 코드 세 자리에다가 자 일곱 번째 포지션에서부터 세 문자는 어떤 뜻이야 보내는 정보 패킹량이 적었어요. JSON 키밸류 형태로 넣으면요. JSON 키밸류 형태로 넣으면은 어휴, 잠시 좀 이따 나오겠네요. JSON 키밸류 아 여기다 표시 놨군요. JSON 키밸류 형태로 넣으면 키밸류 키밸류를 중복적으로 계속 선언해요. 보내야 될 스트링이 길어요. 한마디로 최적화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은 워낙 성능이 빵빵해지다 보니까 자원들에 고르다 보니까 일단은 개발 생산성인 측면에서 그냥 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관계형 DB는 말 그대로 관계를 표현하는 데 뛰어나다. 하지만 데이터 연결을 포링키로 해서 조인과 또 특별히 인덱스 찾아서 테이블 찾고 10개 테이블 조인한다 그러면은 인덱스 테이블, 인덱스 테이블, 인덱스 테이블, 인덱스 테이블, 인덱스 테이블 그 중에서 4번 단계에서 인덱스가 제대로 된 인덱스를 못한다. 그러면 거기서 뺑그러니 뺑그러니 루프를 돌죠. 그러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진짜 잘하는 설계 다 잘 알고 인덱스 구조까지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 잘 설계해 놓으면은 몇 건 정도는 실시간성으로 뽑을 수 있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키밸류는 적합하지 않고요. 연결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는 그 다음에 그래프 데이터에서는 출발부터 연결을 표현한다. RDB는 선언적인 스키마 테이블이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 연결될 때는 내부적으로는 그 연결을 강제적으로 만들어서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이미 데이터 값 수준에서 연결이 되어 있고 이걸 타고 순회라고 표현을 써요. 트라버설이라고. 그냥 이 다리 이런 거예요. 테이블 A에서 테이블 B로 RDB는 다리를 놓고 넘어가서 데이터를 연결하고 다리를 만들고 데이터를 연결한다 그러면은 얘는 다리 이미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냥 뛰어다녀. 이런 표현이에요. 얼마나 빠를까요?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RDB의 설계를 이렇게 가져간다 그러면 아마 특징들이 있어요. 복잡한 조인들이 필요하거나 하나의 커스터머,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미션에서 가장 중요한 누군가를 뭐 고객이 되겠죠. 고객이나 주문이라든지 이런 걸 대상으로 주변으로 테이블이 빙그러니 도는 방사형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관련된 정보가 많다는 얘기죠. 근데 다 연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웹페이지 화면에 성능을 고려해서 A 탭을 누르고 가면은 A만 보고 B 탭을 들어가서 B만 보고 C 탭을 들어가서 C만 보고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왜냐? 그래프 DB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프 DB 구조에서는 그렇게 설계할 필요 없이 모든 데를 한꺼번에 가기 때문에 충분히 성능을 보장해 줄 수 있다. 여기 제가 여기 그 더미체를 해놨는데 안 보이네요. 다음 페이지로 넘겨야겠네요. 이렇게 테이블 조인이 사실은 이제 실제 고객 케이스예요. 한 30몇 개에서 40몇 개 테이블 조인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다 검토를 해야 돼요. 각 조인이 맞는 익스큐션 플랜을 타고 설계가 돼가지고 비효율적인 부분이 없는가를 체크를 해가지고 해야지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고객한테 뿌려줍니다. 이것도 뭐 한 잘 연결되어 있으면 1, 2초, 2, 3초 만에 나와요. 근데 문제는 조금만 살짝 잘못되면 답이 안 나오게 돼요. X가 됩니다. 수십 개의 테이블 조인, 비효율적 쿼리 플랜이나 쿼리 실행이 발생하고 IO, 여기 이제 넘고 뛰다가 메모리 없네? 그럼 디스크에서 읽어와서 메모리에다 씁니다. 그 다음에 분석가가 파악하기 어려운 데이터 구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어떻게 다 알아요? 다 알아야지 연결하거든요. 테이블 구조를 모두 아는 SQL 소수의 상위 숙련자만 작성 가능하고 그분들도 아 이거 정말 해야 돼?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 쿼리를 조금 확대해서 가져오면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서 딱 건들려 그러면 뒤로 빠지고 싶어요. 자, 그래서 데이터 연결은 노 테이블 조인. 이것 말은 이제 그래프 DB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데이터 수준의 연결을 해놨다. 다리를 조인할 때마다 조인이라는 다리를 셋업하고 넘어가고 또 다리를 셋업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다리 셋업 되어 있으니 그냥 넘어다녀라. 트라버스만 해라. 이겁니다. 자, 연결되어 있으면은 그래서 RDB가 아니라 그래프 DB를 이렇게 연결된 걸 써라. 이렇게 되고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알고리즘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머리에다가 임프레션을 그림을 넣어 놓겠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커스터머 360, 머신러닝, 레코멘데이션 시스템, 소셜 네트워크, 익스플레이너블 AI, 나일리지 그래프, 프로드 프리벤션, 그 다음에 드럭 리액션 애널리시스, 한마디로 아까 원인과 결과 이런 거 나와 있었죠?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를 맞추는 이런 것들을 잘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딥링크 분석, 그 다음에 멀티 디멘저들, 다차원 분석, 패턴 분석, 그 다음에 이거 커뮤니티 분석인가요? 커뮤니티 분석,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사도, 건강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특정 유형의 예정을 겪고 있는 환자는 누구입니까? 딥링크, 한마디로 어떠어떠한 사이드 이펙트들이 쫙쫙쫙 나왔는데 그게 순차적인지 한꺼번에 일어나는지 많은지 적은지 지속적인지 강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정보를 놓고 야 비슷한 환자 누구야? 기존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치료가 됐어? 쓸 수 있겠죠? 딥링크, 실시간, 영향도, 연결된 사용자 커뮤니티. 영향도는 보세요. 내 제품 또는 서비스를 더 많이 사용하거나 채택하는 사용자 누구입니까? 팔려고 할 때 알면 알수록 더 잘 팔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러한 그림을 보면 뭐 클러스터링 비트니스 이렇게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꽤 관계성 속에서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타이거 그래프는 그래프DB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 위주로 실서비스에 바로 붙일 수 있는 이러한 형태로 개발을 이미 해놨어요. 그래서 갖다 붙여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을 머신러닝 이런 라이브러리를 이미 GitHub에다 올려놓고 도입해서 쉽게 변형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객 360라고 되어 있는데 연결된 데이터를 어떻게 쓰느냐? 야, 씨, 연결된 거 1차, 야, A라는 사람을 찍고, 야, A와 관련된 1차 정보, 2차 정보 다 줘봐. 이거 여러분 웹페이지 딱 들어갔을 때 내가 뭘 샀고 어떤 데를 방문했고 한 페이지에 딱 그려주는 이커머스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생필품으로 사는 건 뭐였고 그 다음에 내가 다음에 살 것 같아 보이는 건 뭐였고 내가 산 건 뭐였고 비싸게 산 건 뭐였고 그 다음에 내가 뭐뭐뭐를 조회했고 그 다음에 나와 유사한 사람들은 뭘 샀더라는 정보를 한 방에 그래프로 보여줘서 보여주는 이커머스가 아직 없어요. 왜냐? 아직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DB를 이런 데다가 도입을 하면은 고객 서비스를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 셀링에 좋겠죠? 한글로 적어놨는데 일단은 지금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패스를 하겠습니다. 자, 고객을 알기 위한 지식 그래프예요. A, 이 사람의 정보를 추가하고 추가하고 확장하고 확장하면은 훨씬 더 그 사람을 잘 선언하고 알 수가 있겠죠? 자, KYC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저도 사실은 마케팅 하시는 분들에게 좀 쓰시는 용어더라고요. Know your customer예요. 두 번째는 모든 비즈니스 도메인에 적용된다. 금융 이커머스 게임 가릴 것이 없어요. 커뮤니티 디텍션은 게임에서도 엄청나게 쓰이고요. 그룹으로 해서 묶여가지고 이번에 뭐 리니지가 출시됐다 그러면 누구랑 누구랑 해가지고 대만 팀이랑 한국 팀이랑 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한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분석하느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KYCC라고 할게요. 그래프 DB로 넘어왔을 때 Know your customer's customer. Customer's similarity. 비슷한 사람. Customer's community. 뭔가 이런 걸 선언함으로써 노요 커스텀을 더 어드밴스드 시킬 수 있다. 보세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어디서 뭘 했고 어디와 연관되어 있고 있으면은 뭐 이렇게 사람은 모든 다방면으로 연결되어 있죠. 자, 넥스트로 한 번 더 넣으면은 이 사람이 가진 이러이러한 정보 외에 또 이 사람이 어떤 이거 같은 경우는 회사와 관련된 정보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그룹에 관련되어 있고 컴퍼니 쉐어는 어떻게 되고 페이스북이라든지 사는 데는 어디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런 각각의 추가 정보들을 연결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폰 관련돼서는 안심성 좋은 전화, 사기성 나쁜 전화. 그러면은 좋은 전화 특징은 콜백도 많고 안정된 집단이 있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전화 왔다 갔다가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이 있죠. 그다음에 많은 집단 내 연결들. 이게 이거예요. 집단 내에서도 여러 연결이 있고. 근데 나쁜 전화 특징은 봤더니 연결이 없어요. 그다음에 안정 그룹도 연결이 안 돼요. 저 통화 지속 시간도 적어요. 이걸 실시간으로서 탐지해서 피드백을 줄 수 있다. 그래서 피싱을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만약에 된다면은 이러한 거에도 접목을 미국은 이미 하고 있다. 중국도 차이나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5천만 명이 넘는 그 텔레콤 회사도 이걸 이미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잘 쓰고 있는 거예요. Explainable AI는 말 그대로 요즘에 GNN 나오고 딥러닝 나오면서 딥러닝이 레이어가 깊은데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는데 퍼포먼스는 좋아. 근데 이거 퍼포먼스만 좋다고 쓰기가 힘드네. 야,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걸 알고 싶은 거. 그 그래프로 그려주거든요. 그걸 보여줄 때 대충 어떤 것 같다를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품 카테고리 전략을
구사할 수가 있을 거고요. 지금부터는 좀 빠르게 사기 탐지 및 방지를 할 수 있을 거고요. 폐지 랭크 알고리즘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디텍션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엔티티 레졸루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크롬 브라우저, 익스플로어, 그 다음에 파이어폭스를 저는 좀 나눠서 써요. A는 A 용도로, B는 B 용도로, C는 C 용도로. 물론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금융권이라든지 이런 거 뭐 국가 기관 거 할 때 귀찮음을 피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정보가 무서운 얘기지만은 나중에 어딘가에 쌓여 있다면은 여러분이 했던 패턴들을 묶어서 나라는 사람을 A, B, C 브라우저를 나는 피하기 위해서 했는데 언젠가는 이 정보가 모아진다 그러면은 나라는 사람이 뭘 했는지를 모아서 보겠죠. 좀 두려운 얘기지만은 잘 쓰면 좋지만은 안 쓰면 안 좋게 쓰면 조금 불안한 요소가 있죠. 여튼간에 이렇게 해서 이러한 이제 비즈니스나 고객 중심적인 그 생각을 하는 회사들은 어떻게든지 모아보겠다 그러면은 A와 B와 C에서 M이라는 사람이 했던 특정 행동의 패턴들을 집합을 통해서 이 사람을 이 사람으로 규정하는 이런 엔티티 레졸루션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지식 그래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심플하게 표현한 거고요. 어떤 한 사람을 인식할 때 요러요러한 관계들을 일단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거죠. 근데 확장하자면은 회사 조직, 심층, 뉴스, 소셜 미디어, 기본 프로파일링. 이거 HR하고도 관련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 일단은 멀티 그래프를 지원을 해요. 조금 이따가 다음 페이지에서 볼 지식 그래프의 컨셉으로 멀티 그래프를 지원하는데 여러 그래프를 각자 A가 필요한 대로 쓸 수 있고요. 이걸 다 통합해서도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모아집니다. 그러면은 이 그래프들이 모이고 모이고 연결과 연결이 계속 확장되겠죠. 아까 말한 대로 10의 제곱 곱하기 10의 제곱 곱하기 10의 제곱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제곱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마 실제로 데이터를 넣어놓으면은 지식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연결된 데이터 놓고 붙이고 A 쪽에서 데이터 끌어와서 여기다 갖다가 또 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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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엄청난 데이터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그 데이터의 연결을 통해서 누군가를 프로파일링을 바로 순식간에 실시간에 해서 보여준다. 판단할 수 있다. 이게 가능할 겁니다. 옛날에 보던 우리가 꿈꿨던 미래 사회랑 좀 비슷하죠. 왜 타이거 그래프인가로 넘어가면은 트랜잭셔널과 애널리틱스 두 가지를 다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레이블드 프로퍼티 그래프라고 해서 프로퍼티 속성들을 관리가 노드의 속성들을 관리할 수 있고요. 엣지의 속성들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 빠르냐? 왜 성능하면 타이거 그래프인가? 왜 여러분이 성능이 중요한 그래프 DB를 쓰면서 타이거 그래프로 올 수밖에 없는가? 결국 성능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은 연결된 데이터다 보니까 지식 그래프 아까 그림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익스펜션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성능에 어느 순간 막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딥링크 쿼링이 되고요. 이게 왜 가능하냐? 네이티브 그래프 디자인이에요. 그래프 구조를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를 했고요. C++, 성능에 매우 민감한 C++로 작성을 했습니다. 다른 건 자바나 고랭으로 했을 거예요. 스토리지 아키텍처를 처음부터 디스트리뷰티로 가져갔어요. 확장 가능하게.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MPP가 돼요. 빵 때리면은 큰 분석을 할 때 모든 노드가 다 일을 해줘야 돼요. 저희가 코어당 워크 스레드를 붙여가지고 그 개수만큼 10대다. 그러면 10 곱하기 워크 스레드 개수만큼의 패럴렐 프로세싱을 한 방에 딱 해줍니다. 왜냐? 데이터도 나눠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래프DB는 전부 다 인메모리로 올려놓고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모리에다가. 그래서 메모리 효율이 좋아야 돼요. 데이터를 압축합니다. 저희는 절반까지 압축하는데 저희 같은 압축 기술을 가진 적용된 그래프DB는 없는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타이거 그래프는 성능이다. 분산 아키텍처, 수평정 확장, 알고리즘조차도 수평정 확장을 통해 수행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그게 성능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타이거 그래프가 네오포제이, 아마존 웹툰 명시를 할게요. 제가 시간을 잡았는데 곧 조만간 정리를 하겠습니다. 랩업을 하겠습니다. 타이거 그래프가 여기 적어놨는데 이게 좀 40배, 337배 보고 저도 아 이거 사기 아니야? 요즘에 마케팅 터미널러지가 워낙 많아서 뭐 아마존이 우리가 10배 빨라 그러면 일단 저는 안 믿거든요. 엔지니어다 보니까. 근데 40배에서 337배 적어놓으면 이건 무슨 일에, 무슨 케이스에, 무슨 벤치마크를 해도 우리가 여튼 빠르긴 빨라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교한 것마다 우리랑 게임이 안 돼요. 타이거 그래프 1이 걸린다 그러면 네오포제이 50배 걸리고요. 그 다음에 넵튠은 성능 문제 생기고요. 그 다음에 자누스 그래프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성능을 우리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 아키텍처를 그렇게 안 가져갔어요. 그리고 GSQL은 이건 스킵할게요.
자, 아키텍처는 간단하고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OLTP 올랩 지원하고요. ACID 지원합니다. 데이터 정합성 보정합니다. 딴 데는 이거 안 돼요. 왜냐하면 자유도를 준 만큼 ACID는 깨지는 거예요. 자유도를 많이 줬다 그러면 이거 생각하세요. 데이터 관리가 매우 힘들겠구나. 데이터가 맞는지 어떻게 보장할 거냐. 이거에 답을 못 줍니다. 자, 그 이러한 아키텍처를 갖고 있어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DB부터 스파크, 스트림, 파일로 다 올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REST API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계속 인서트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카프카를 쓰고 있고요. 그래프 프로세싱 엔진이랑 이게 병렬 처리를 할 수 있는 구조고요. 그래프 스토리지 엔진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익스터널 아이디 값이 들어오면은 인터널 아이디로 변환해서 노드와 엣지가 같은 노드 사이에 배치될 수 있도록 분산 전략을 갖고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특정 노드를 뛰어다니면서 이 크로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노드에서 가능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 비효율을 줄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MPP가 되기 때문에 MPP가 필요하지 않은 쿼리들은 그냥 싱글 서버 모드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MPP가 필요한 애들은 딱 쿼리를 던질 때 얘는 디스트리뷰티드로 던져. 그러면은 얘가 10대면 10대, 3대면 3대에서 동시에 들어가서 필요한 만큼의 데이터식을 처리해주고 뱉어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구조로 가지고 있고요. 하나가 죽어도 서비스는 계속된다. 이걸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노드가 같이 일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워크스레드 있죠? 워커에다가 TRR을 구하면은 80개의 병렬 처리가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구조다. 늘어가겠죠? 스케일아웃이 되니까. 성능 벤치마크. 이건 이제 그 어느 업계 보면 오라클이라든지 RDB들은 벤치마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 뭐지? LDBC라는 그 글로벌 스탠다드로 그래프 DB들의 성능 벤치마크를 하는 한 열 몇 가지의 케이스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DB에 유용한 네 가지만 뽑아서 와 우리가 제일로 빨라 이렇게 얘기하는 DB,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분산 전략의 분산이 제한적인데 분산이 가능한 시나리오만 골라서 야 우리 분산 스케일 아웃 잘 되지? 라고 보여주는 장표들이 있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너무 다이렉트한데 왜냐 지금 뭐 경쟁업체이기도 하니까요. 자, 그래서 500기가 LDBC 정도. 저희는 데이터를 사이즈를 적을 때는 검증이 안 돼요. 데이터 사이즈 정도 한 500기가 정도 올려놓고 또는 한 5테라 정도 올려놓으면 확연하게 비교가 됩니다. 그게 우리가 1초에 나온다 그러면은 네오포제이는 이만큼 걸리고 AWS 넵튠은 이만큼 걸리고 뒤에는 비교 안 할게요. 자, 그래서 5TB LDBC에서 우리가 확연하게 성능 차이에서 비교가 안 되거나 저쪽은 답이 안 나오면 우리는 답이 나온다. 이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로 그려보면 그래프 하이 퀄리티 퍼포먼스만큼은 타이거 그래프가 압도적이다. 스케일 아웃, 네오포제이 스케일 아웃 된다고 해요. 근데 요즘에 확장이란 말을 잘못 쓰고 있는데 수직 확장도 확장이라고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건 확장은 옆으로 늘리는 건데 갑자기 확장이 된다고 얘기해요. 자세히 물어보면 수직 확장을 얘기하는 거를 할 때가 있고요. 수평 확장이 된대요. 가만히 보니까 매뉴얼 샤딩을 해서 확장을 하는. 근데 우리 건 매뉴얼 샤딩이 아니라 알아서 자동으로 오토 확장이에요. 그게 천지 차이의 분산 병렬 아키텍처를 가져온다. 그래서 이게 돼야지 성능이 돼야지 할 수 있는 분석이 있어요. 인데이터베이스 프로드 디텍션을 4홉 이상으로 그 다음에 리얼타임 디텍션 어떤 볼륨에서도 이게 타이거 그래프에서만 가능합니다. 벤치마크 자료인데요. 퀵하게 지나갈게요. 이런 자료가 있고 이런 자료가 있는데 저희 데이터 로딩도 패럴렐로 합니다. 모든 노드가 동시에. 이것만큼 강력한 기능들이 없어요. 자,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이렇고요. 마지막 장표가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이 그래프DB를 이제 제가 아까 첫 장표 초반에 적어 놓은 것처럼 그래프DB에서 제대로 도입하고 어차피 쓸 거라면은 저희가 50기가짜리 그 프리티어 버전을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티즈 클라우드에 들어가서 자기 계정을 하면은 50기가 정도로 올려서 마음껏 써보실 수 있어요. 50기가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연구나 학술에 아마 충분한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